자, 기차는 달린다님, 삼각진의 진단비 일회성인가요? 아니요. 내열과 허혈성은 일회성 받고 끝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매년 일회성으로 진단비 받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절히 놀자님, 뇌 심장 진단비 안 넣고 산정특례 진단비 넣어서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보험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뇌열과 허혈성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산정특례 진단비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고 나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거의 3,000만원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뇌열과 허혈성 있는 사람들은 산정특례만 서브로 좀만 더 넣으시고요, 아예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뇌열과 허혈성 한 1,000만원씩만 넣으시고 산정특례 진단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추가로 가입하시면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피니스님,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혹시 어려운가요? 아니, 그리 어렵지 않아요.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95%는 공단에서 보장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는 5%만 발생이 되는데 산정특례 대상자로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뇌열과 허혈성 진단받고 그냥 진단만 받고 아무렇지 않고 그냥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약물치료나 시술, 수술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물치료, 수술, 시술에도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서 보험금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임스님, 산정특례 진단비 수술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약물치료든 약 복용이든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